이 조합은 또 오랜만이네. 우리 집 트러블메이커는 다 모아놨네. 영원수만 있으면 3인방 딱인데. 에이, 무슨 그런 섭한 말씀을. 부장님 포함 4인방이죠. 트러블메이커. 넌 기도 안 죽냐? TV에 쪽다 팔려놓고. 부장님 얼굴도 나왔어요, TV에? 같이 조사받은 동지끼리. 그래서 저는 이 얼굴로 검사됐냐는 댓글이 얼마나 많았는데요. 좋으시겠다. 아는 거나 털어놔. 저야 뭐 박 사장한테 직접적으로 들은 게 있는 사람이니까. 그때 들어간 돈 8억. 원래 박 사장 돈이고. 뒷북. 영장관은 도로 돌려줬고. 뒷북. 이 회장이 시킨 짓이라고 박 사장이 직접 그랬습니다. 검사장한테 장관님은 아버지나 마찬가지였는데. 검사장이 박무성을 통해서 여자를 조달받은 게 확실합니까? 척하면 척이지 확실은 무슨. 그걸 뭐 꼭 봐야 하나?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왜 이윤범은 자기 사위까지 이용해가면서 영장관 목을 쳐야 했을까요? 부장님, 뭔가 아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몰라, 부담 주지 마. 한조물류, 들어봤지? 아, 거기? 박 사장이 그 회사 주식에 완전 몰빵을 했거든? 근데 그게 수백억이 됐어. 14억이야, 박 사장이 이 회사 주식에 들인 돈이. 근데 회사가 금방 상장되면서 하루아침에 얼마가 되느냐? 190억이 돼. 기분 째졌겠지. 근데 금감원이 여기 찬물 확 끼얹어. 너 새끼 이거 불법이지. 그러니까 상장될 거 미리 알고 대출까지 껴서 올인했지. 그러면서 박 사장 옥수수를 털려고 했어. 이때가 박 사장이 한주에 하청을 받을 때니까 이건 뭐 100% 내부자 거래지 뭐. 그래서 박 사장이 털렸느냐? 아니요. 나 지금 되게 오랜만에 경제통 같으니까 끼어들지 마라. 다 아는 스토리인데요, 뭐. 이것도 아냐? 그때 금감원 막아준 게 한조그룹인가? 에이, 그거 아닌데. 지가 공무원들 다 구워 삶았다고 박 사장이 그랬는데. 야, 금감원이 무슨 동네 양아치냐? 박 사장 같은 공구리 업자한테 삶아지게? 이것도 모르지? 이윤범이 자식들도 이 회사 주식 엄청 갖고 있던 거. 검사장님, 사모님 투자 규모도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뽑았지. 사모님이 15억, 그 위에 배달은 오빠가 35억. 근데 대한민국 대표 재벌 자식들이 35억, 15억이면 되게 쪼잔하다. 그치? 야, 합치면 50억인데 쪼잔해. 야, 우리 서검사 통도 크셔. 올라왔으니까 다시 계속 비춰주세요. 여기. 기둥 만들어. 여기 쪽에 기자들이랑 지금 차들 다 와서. 호흡기요. 응. 천천히. 조심. 아니야. 예, 지검장님. 어떻게 됐어? 살았어? 네. 상태는? 그 현재 의식이 없습니다. 출혈로 저체온 쇼크가 왔고 수분 공급이 안 돼서. 그래도 깨어난다지? 깨어나도 떨어질 때 충격이 있을 겁니다. 골절 쇼크가 보인다고요? 됐어, 됐어. 수고했다, 그래. 예. 선생님, 여기서
서동재, 경준이 어머니. 경준 어머니. 서동재님, 서동재님 들리세요? 저 보이면 눈 움직여보세요. 손 안아봐요. 잡았어요. 들리나봐요. 여기 계시면 안 돼요. 선생님 오시니까 나가주세요. 남사장 바짓가랑이 밑으로 기어들어가느냐, 내내 스폰서 검사 소리 듣다가 비리비리 끝나느냐, 이거네. 아이, 무슨 옵션이 이래. 어디 가서 물어볼 수도 없고. 진짜 어디 가서 저배라도 보고 싶네. 오랜만이다. 안녕하셨습니까, 고문님. 넌 어떻게 그대로냐? 고문님도 뭐 피부가 더 좋아지셨습니다. 연락할 생각을 다 했네. 아니, 생각한 것만큼 연락드렸으면 매일 했죠. 바쁘신 거 하니까 자제한 거죠. 이것도 그대로네. 에이그. 많이 바쁘시죠? 바쁘지. 집사람이 돈은 들어오는데 사람은 안 들어온다고 좋아하지. 아니, 고모님도 그대로신데요? 아주 최악은 아니었나 보네. 네? 연쇄악질범한테 걸렸다더니. 아휴, 제 소문이 또 서울까지 왔네요. 다치지 좀 말자. 네 몸은 돌로 만들었니? 물가에 내놓은 애가 틀라인 지났잖아. 네. 야, 서동재. 아, 죄송합니다, 고모님. 고모님은 무슨 선배라고 해, 임마. 네, 감사합니다. 감선배님. 저는 제가 물가에 내놓을 나이만 지난 게 아니라서요. 뭐 부장 연차인데 아직 부장도 아니고. 뭐 선배님도 이미 아시겠지만. 어떻게 살아야 되나 너무 각이 안 보여서 답답해하다가 왜인지 모르겠는데 문득 선배님 생각이 났습니다. 관두게, 검찰? 아니, 뭐 이미 다 아시겠지만 솔직히 말씀드리면 잘리는 거죠, 관두는 게 아니라. 사업을 할까요, 제가? 생각해둔 건 있고. 아니, 뭐 임대업이라던가. 임대업? 아, 제가 지금 당장 임대할 게 있다는 건 아니고요. 그냥 뭐 이렇게 조그맣게 시작해서. 제가 그런 걸 하면 좀 무서울까요? 너 여기 올래? 네. 우리 로펌 올래? 쓸데없는 생각 말고. 아이, 괜찮으시겠어요? 왜 내가 괜찮겠냐고 묻는데. 아니, 예전 일이 조금 다시 언급되고 있어서요. 2017년에 조사받았던 선배님께서 저를 추천해 주시면 로펌 사람들이 뭐 질문을 할 수도 있고. 너 새로운 거 있니?
아이 뭐 새로운 건요. 그냥 다 옛날 거 재탕탕이죠. 와, 의사의 말에 놓을게. 이렇게? 뭐가 더 필요한데? 서부지검 형사 3부에 로펌으로 그냥 못 올 후배 없어? 결심 서면 연락해라. 예, 전화드리겠습니다. 대신 각오해. 여기도 만만치 않아. 네. 서동재 검사. 잘리는 거나 마찬가지인 것하고 진짜로 잘리는 건 굉장히 달라. 언제까지 네 운을 시험하지 마. 예. 알겠습니다, 선배님. 쪽 관리 보는 애 씨. 그래. 내가 이제 딴 건 다 팔아도 그거만 팔지.